출하 직전 대기 중입니다. 출하 직전의 대기. 네, 여기 카트에도 실려 있고요. 네, 국화 삽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이 국화 종류별로 모주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모주를 이렇게 적심을 해가지고요. 적심을 해서 10cm분에 직접 꼽습니다. 전에는 그 작은 포트에 해서 옮겼는데 그것도 이제 귀찮으니까 직접 10cm분에 3개씩 꼽아서 발근을 시켜요. 네, 이쪽도 지금 명찰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종류별 모주가 되겠습니다. 모주가 되고요. 이게 자동으로 흙을 배합하고 자동으로 이렇게 화분 넣으면은 자동으로 흙이 채워지는 겁니다. 그럼 뽑아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적심한 거를 세 조씩 심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간편하고요. 지금 몇 년 전에도 이게 천만 원 주고 샀던 것 같아요. 천만 원짜리. 그리고 적심한 거 세 개씩을 이런 식으로 10cm분에 넣어가지고요. 넣어가지고 관주하고 그 다음에 에라조민, 그 다음에 포리옥신, 혼합물 관주를 하고요. 이렇게 비닐로 덮어 놓습니다. 지금은 온도가 상당히 떨어졌기 때문에 위에 차광은 안 하고요. 이런 식으로 덮어 놓으면 이게 쪄서 죽을 것 같은데 이 구멍이 하나씩 뚫고 있어요. 이게 대단한 노하우입니다. 간단하지만. 그래서 이거 열흘 정도면 다 발근이 돼요. 자체적으로 발근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 놓습니다. 이게 그저께 한 거예요. 그저께. 그리고 내일 이제 또 마지막 작업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늦가을에 이제 출하가 되는 거죠. 위에 자동으로 끌고 다니면서 물을 주는 기계인데요.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이거 쉽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감속기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거 올려달라고 그랬던 분 계시니까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노즐을 걸어가지고요. 구멍 쭉 뚫린 거. 알루미늄 파이프인데요. 이게 좌우측으로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알아서 끌고 다니는 거예요. 네, 여기 지금 보이는 거는요. 적심을 해서 세 개씩 꼽았을 때 열흘 지나서 확실하게 발근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비닐이 없죠, 비닐. 그래서 발근된 상태에서 열심히 자라는 단계죠. 다음 단계가요. 세 개씩 꼽아서 발근이 된 거를 다시 한번 적심을 하면 이렇게 여러 개로 부하게 됩니다. 부하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조금 더 크면은 어떤 형태가 되냐면, 네, 그 다음 단계가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꽃 봉우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삽목을 해가지고 10cm분에요. 10cm분에 발근이 된 상태에서 6주 정도, 6주에서 8주까지가 있는데 품종별로 차광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11시간 햇빛이 11시간 이상 안 되게 차광을 하면 이렇게 꽃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꽃이 피는 겁니다. 꽃이 피었을 때 이제 약간 피었을 때 선별해 가지고요.
선별해 가지고 이제 출하를 합니다. 전부 다 소량 판매는 안 하고요. 전부 다 양재동 경매장으로 올라갑니다. 네, 이쪽도 동일합니다. 선별된 그 좋은 품질의 분화 국화입니다. 공중 카트에 넣어가지고 끄집어내는 거예요. 네, 선별한 거는 이렇게 15구 트레이에 담아서 대기시킵니다. 네, 여기는 사이즈가 좀 크죠. 많이 큽니다. 그래서 요거는 화단국화입니다. 화단국화. 가든멈이라고도 해요. 네,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만요, 적심을 해서, 종류별로 약간 적심을 해서 선목하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종류별로 적심을 하고요. 네, 그러면은 섭수를 다듬겠습니다. 그래서 입자루에 아래쪽 깨끗하게 잘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런 식으로요. 네, 섭수 조제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네, 그러면은 섭수를 식재를 하겠습니다. 네, 꼽는 것도 아주 이건 쉬워요. 네, 아주 소량의 살균제를 넣고 혼합을 합니다. 그리고 관주를 하고요. 관주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닐을 하나 덮어줍니다. 네, 그러면 좌우측에서 공기 유통은 있으면서 습도 유지는 그대로 되니까요. 이 상태가 되면 이 상태로 열흘 이내로 발근이 되니까요. 네, 이것으로 아주 간단하게 삽목을 해봤습니다. 네, 긴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국화의 계절이 왔어요. 감사합니다. 공중 카트에 넣어가지고 끄집어내는 거예요. 네, 오늘 선별 작업이 한창입니다. 법무부에서도 두 사람 나왔고요. 법무부에서 뻔질 나옵니다. 몇십 명씩 올 때도 있고요. 이런 색상도 있어요. 이제 꽃이 막 오기 시작을 했고요. 예, 출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딱 이때 출하를 하는 거예요.